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정말 의미 있는 책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아, 저희가 뭐 축하해야 될 거 알려드릴 게 좀 많아갖고 앞에 좀 몰아서 빠바박 설명해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총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돌파. 와! 와, 일당 100 너무 멋있다. 일당 100 1억 뷰. 네. 아, 잘. 좋네요. 사실 뭐 할 때마다 저희가 뭐 회차당 뭐 3만에 5만에 뭐 많이 나오면 10몇만에 이렇게 이제 해서 언제 이게 1억 해야 될까? 아, 저 1억이라는 숫자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일당 100이 시작된 지 네. 지금 몇 년이에요? 한 네. 5년 됐나요? 아니 뭐 유튜브로는 2020년 1월부터 업로드가 됐죠. 네. 넘었고 물론 이제 팟캐스트까지 시작하면 네. 이제 좀 더 됩니다만 아, 유튜브 한 지 한 4년여 만에 네. 그래도 네, 1억 뷰 네. 기쁩니다. 멋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 저희 강원도 인제에서 네. 어, 북스테이를 한 두 번 정도 했잖아요. 네. 네 올해 마지막 북스테이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또 강원도 인제에서 하나요? 강원도 인제에서 네. 하는 거죠. 네. 네 강원도 인제에서 어, 이번에는 아, 중국 문학의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을 모시고 네. 네 중국 4대 기서라고 하면 뭐죠? 일단 지선 씨한테 물어봅니다. 중국 4대 기서. 그렇지. 떨려. 들었잖아. 삼국지. 또? 네. 뭐 또 있는데요? 수호지. 어? 수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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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호지. 네. 또? 또? 뭐 있는데요? 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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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유기. 그리고 네. 하나 마지막. 금병매. 어? 금병매. 금병매요? 금병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4대 기서 뭐 누구나 다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야, 야 잠깐만 삼지 수호지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하자 다시. 뭘 다시? 해. 네, 네, 그 중국 네. 4대 기서를 또 아주 재밌게 풀어주실 분을 네. 저희가 모셔오는 거죠? 네, 네. 그 전문가 선생님 이름은 마지막에 밝혀진 걸로 하고요. 네. 뭐 EBS 이런 데서 아주 그 중국 문화 관련해서 네.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네. 이번에 같이 모시고 아주 네.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어...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분 이름이 아마 시진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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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핑. 요즘 그 티니핑이 아주 유행입니다. 어린애들의 나. 대통령. 네. 네. 여자아이들이 네. 엄청 좋아해요. 네. 자, 여튼 11월 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 올해 마지막 조금 늦가을 밤 정도 네. 되겠죠. 약간 살랑살랑 할 때 그때가 또 책 읽기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들 오셔서 마지막 북스테이 함께 저희가 책 이야기도 두런두런 하시고 또 중국 문학 이야기 이번엔 또 남성분들이 많이 오지 않으실까 네, 걱정이 좀 되네요. 자 그렇게 북스테이 있는 거 저희 영상 아래 링크 네. 잘 따라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자세한 설명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11월 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네. 자 그리 또 있어요? 알려주실 소식이?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가 하나 개봉합니다. 아. 영화? 네. 네. 어, PM of 4 PM 오후 4시라는 뜻이겠죠? 아, 네. 네. 오후 4시라는 영화가 아, 오달수, 장영남, 김홍파. 어유. 네. 네, 아주 실력파 배우들이죠. 네. 이분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네. 아, 오달수 씨가 이제 저 귀농을 해요. 귀촌. 이렇게 네. 시골로 내려가죠. 네. 네. 그래서 탁 기쁜 마음에 막 샥 집 예쁘게 해 놨는데 오후 4시만 되면 김홍파 씨가 찾아와. 아무 말도 안 해. 4시에. 오후 4시면.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이상하잖아요. 네. 거기서, 뭐,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겠죠. 네. 그 숨겨진 이야기들 하나하나 또 파헤쳐가는 네, 네. 그런 재미. 우리가, 뭐 굳이 장르로 따지자면, 서스펜스 드릴러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그 긴장감. 팽팽한 긴장감. 거기서 네. 한 번씩. 놀라주는 아, 뭔가 추리해가고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재밌는 오후 4시라는 영화가 아, 다음 주 개봉이죠? 네, 10월 23일 날 네. 개봉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수요일 날 네. 네. 그 개봉하실 때 아, 한 번씩 보십시오. 이게 원작이 있는 영화죠? 네, 그 벨기에 출신의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아멜리 노통부. 아멜리 노통부. 노통부. 네, 아주 유명하잖아요. 노통부잖아. 노통부. 네, 네. 아멜리 노통부의 바로 그 같은 제목의 소설이죠. 아, 오후 4시.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정말 실력파 배우들을 데리고 네.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네이버에 한번. 검색하실 때요 네. 숫자 4 넣고 4시 하면 잘 안 나오고요 한글로 오후 4시라고 쳐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 일단 뭐가 재밌으려면 네. 뭐 우리가 뻔하잖아요 자 원작이 일단 좋아야 돼 네, 그렇죠. 원작이 일단 좋잖아요 네. 이미 배우? 검증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배우가 좋아야 돼 네. 네. 배우 좋잖아요 네. 네. 실력파 배우들. 네. 감독이 또 이분이 아, 그 전에 작품들을 보니까 아, 굉장히 또 아주 웰메이드 작품들 많이 만든 분입니다. 송정우 감독님이시네요. 송정우 감독. 네. 유명하잖아요. 뭐 네. 만들었죠? 악몽, 강릉, 강릉,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네. 원더풀 고스트. 원더풀 고스트. 네. 감독은 아니고 제작하셨네. 네, 여튼 그래요. 동네 사람 이런 것도 보면 네. 뭔가 이렇게 좀 음산한 그런 분위기에서 네. 아, 뭔가 이렇게 좀 긴장이 자꾸 올라오는 이런 건 이제 잘 연출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오후 4시 이 영화도 한번 다음 주 수요일 23일 날 개봉하는 거니까요. 네. 많이들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뭐 일상에서 어떤 아주 일반적인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서스펜스가 가장 극대화되는 아. 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같은 행동을 하는데 네. 반복이 돼요 네. 그러면 익숙해질 수도 있고 같은 행동인데 근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경우에 이해되는 행동이면 익숙해지죠 우리가 네. 편안해지지 근데 이해되지 않는 같은 행동을 계속해 와 그때 막 미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아마 영화적으로 잘 풀어낼 것 같은데요 네, 그 영화도 한번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23일 개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네. 책을 이렇게 뒤늦게 소개를 좀 해드릴 네. 텐데 오늘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최근에 바로 며칠 전이죠. 그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게 됐지 않습니까? 한강 작가 네,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숟가락 원짱. 네, 한강 제목은 한강으로 갑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4년 전에 네. 소년이 온다라는 그 맞아요. 작품을 다룬 네. 적이 있거든요. 아, 너무 좋았어 그때. 예, 그 작품을 4년 전에 다뤘는데 4년 동안 한 6만 6천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네. 불과 4일 동안에. 뭐, 한 18만에 가까이 올라왔다. 댓글이 뭐 수백 개가 달리고요. 아유, 네. 한강 작가님 고맙습니다. 아니, 소년이 온다를 그렇게 깊게 다룬 유튜브가 잘 없더라고요, 내용이. 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면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다루려고 하잖아요. 네. 소년이 온다 책을 구할 수가 없어. 맞아. 우린 이미 옛날 했지만 네. 지금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할 수가 없어.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소년이 온다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폭력이죠. 그렇죠. 국가의 폭력 앞에 한 개인들이 상처를 입고 좌절을 할 때 그 상처를 어떻게 이제 치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듬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소년이 온다가 1980년 5.18을 다뤘다면 결국 그 5.18을 낫게 만든 게 뭐냐 이거죠. 그 5.18을 낫게 만든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것은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네. 5.16 쿠데타라고 하죠. 네. 바로 그 5.16부터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라고 하죠. 네. 지금 이제 조만간 우리 12.6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1961년 5월 16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박정희 정권 18년의 역사를 사마천의 사기처럼 하나의 어떤 기전체 방식으로 다루는 게 바로 그해 5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아, 그해 5월. 그해 5월. 네. 이건 이제 1980년 5월이 아니고 1961년 네. 5월이군요. 네, 네. 네. 바로 그 한국의 발자크라고 불렸죠. 한국의 국민 소설가로 불린 그 나림 이병주 선생의 그해 5월을 오늘 좀 이렇게 다뤄보면 소년이 온다부터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2.6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10월이라는 게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의 달이거든요. 부마 민주항쟁이 10월 16일 일어났고 또 10월 26일 결국 궁정동에서 12.6 사태가 일어나서 박정희 정권 18년이 종식이 되었고 네. 또 이제 좀 가까이로는 10월 24일 날 그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네. 보도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게 된 단서가 일어난 달. 10월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참 정치적인 의미가 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5월, 10월. 네.
네. 자, 그래서 그해 5월이라는 이병주 작가의 책인데 총 한 18년 정도의 시절을 담으려면 네. 물론 뭐 두 페이지에 담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나누실 거고 네. 네. 얼핏 보니까 권수가 좀 많아 보입니다. 이게 그 총 6권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시즌 1에서 그 이병주 작가의 관보 연락선을 다뤘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병주 작가가 한국 현대사를 소설을 통해서 한 5부작에 걸쳐 갖고 현대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관보 연락선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 갔던 그 유학생들이 일제 말기에 학병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좌절된 인생의 어떤 역정들 이런 걸 다루고 있고요. 관보 연락선이라는 건 말입니다. 네. 부산과 네. 일본의 시모노세키인가요? 시모노세키입니다. 네, 거기를 연결하는 네. 그러니까 관이 아마 시모노세키의 하관의 관자입니다. 네, 관자고 네. 그다음에 부가 이제 부산의 부자. 네.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를 관부 연락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괜찮으실까요? 한번 제가 아는 척 한번 했다가 아주 호되게 그 쇼츠 당해갖고 네. 그게 400만 원인가? 난 아, 그래요? 여태인지 알 수도 없겠더라. 그 반도체 네, 네. 거죠? 반도체 뭐 알아요? 내가. 네, 반도체가 뭔지 알아 이지선 씨? 내가 요거 뒤지게 먹어가지고 그, 바로 그 관부 일락산이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네.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그, 말치산? 예. 바로 MBC 드라마로도 다뤘고 아. 뭐 영화 남부군 아 남부군 이쪽에 바로 모태가 되기도 하고 아, 서로 그래요? 이제 뭐 주고받은 관계 임창정 씨가 아마 그걸로 데뷔했을 겁니다 영화 아, 그래요? 네. 네. 거기 이제 그 안성기 씨 주연 맞습니다 네. 최민수 씨 네. 나오고 최진실 씨도 아마 나오지 않던가요? 나왔습니다 아, 아 기억력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남부군 그리고 바로 거기 빨치산 그쪽을 다뤘죠 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소설 남로당이 있습니다. 소설 아, 남로당. 제목이 남로당이에요?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산하가 있습니다.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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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게 이병주 작가군요? 네. 그 산하도 또 드라마로도 나왔죠. 아, 네네네.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바로 그해 5월입니다. 아. 네. 책 많이 쓰셨네요. 그 이병주 선생님. 이거보다 훨씬 많이 쓰셨지. 네, 진짜 많이 쓰셨네요. 아주 와. 이제 다작이죠. 사실 네. 이병주 작가는 나이로 치면 물론 뭐 젊은 시절에 그 국제신문 부산의 국제신문 편집국장을 하면서 삼설을 쓴 분이에요. 삼설. 응? 삼설이라면 삼설은 연재 소설. 네. 네. 그다음에 신문사의 사설. 아. 그리고 칼럼 같은 논설. 아. 이 삼설을 혼자 다 쓴 사람이에요. 사설, 논설, 소설. 네. 그걸 삼설이라고 또 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때도 뭐 워낙 이제 뒤돌아보지 마라 이런 아주 연애 소설 비슷한 것도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어쨌든 문단에 본격적으로 데뷔하게 된 거는 결국 관부연락선 예, 관부연락선이 아니고 소설 알렉산드리아 아, 1965년에 그걸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나이로는 45 정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9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72에 돌아가셨는데 45부터 72까지 쓴 책들이 한 몇 권 넘을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어마어마한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온갖 분야의 소설을 다 섭렵을 했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고난 글쟁이신 모양이다. 아야 그 아주 이제 글이 좀 현재성이 있죠. 예. 나는 좀 그 당시에는 아주 좀 센세이션을 했죠. 세련됐다 이거죠. 그 당시에 이제 딱 사람들이 이 봤을 때, 지금까지 한국 문학에 보지 못했던 문체가 등장했다 이렇게 봤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작품의 수준이 편차가 좀 있긴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아쉽긴 하죠. 조금만 그 문제를 좀 더 정년을 했다면 더 좋은 글이 많이 나왔을 텐데 너무 좀 펼친 감이 많아가지고 너무 좀 이분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대통령의 술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 노동자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다 어울린 사람이에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술집에 작부와 어울리기도 하고 뭐 최정상급 여배우하고도 교분을 나누기도 하고 뭐 온갖 또 로맨스도 많았고요. 아, 스캔들이 많아요 또? 스캔들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스캔들이를 안 불렀으니까 로맨스가 아. 많았죠. 예. 그래서 뭐 아주 국제적으로 로맨스가 많은 아. 예, 장밋빛 로맨스를 뿌리고 다닌 분이기도 하죠. 그래요? 네. 국제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대단하다. 뭐 하여튼 뭐 그리고 교재의 범위가 아주 넓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사실 그
부산의 국제지문 편집국장을 할 때 당시 부산의 군수사 그 사령관으로 와 있던 박정희 사령관하고 술 친구였어요. 그래서 삼바가라스라고 불렀거든요. 삼바가라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국제신문 편집국장을 했던 이병주 편집국장. 네. 그리고 박정희의 대구 사범 동기 동창이자 당시 부산일보 편집국장을 했던 황용주. 그리고 박정희, 황용주, 이병주 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삼바가라스 일본어로 지금 일본 말인데 삼총사란 뜻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절친한 사이였는데 네. 5.16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병주 작가가 혁명 그 당시 그쪽 말로 혁명에 의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징역 10년을 받게 됩니다. 오. 그 당시에 징역 10년 받으면 정말 살아남기도 아니 술 친구고 친했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넣었어요? 뭐 어쨌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제 배신감도 가졌고 그래서 결국 2년 7개월 만에 이제 결국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게 되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결국 그 박정희 정권 역사를 내가 한번 중국의 사마천이 사기를 썼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써보리라. 사마천이 결국 한무제 궁영을 당하고 그 여러 가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들을 녹여가지고 결국 그 사마천의 사기로 승화시켰듯이 네. 나도 이 기록자가 되어보겠다. 이런 걸로 이제 이 소설을 썼다고 하죠. 네. 물론 이 소설은 이제 1982년인가요? 그러니까 신동아에 연재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연재 소설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참 재밌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책을 사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당시 이제 80년대만 해도 또 좀 다룰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실명도 많이 나옵니다만 약간 이니셜도 많이 나오고. 예.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면 또 재미있는 그런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병주 작가의 그해 5월이라는 책을 네.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작가는 저희가 한번 뭐 소개해드린 적도 네. 있고 하니까 뭐 짧게 그냥 작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넘어가고. 네, 만약 작가의 어떤 여러 가지 네. 그 궤적이 궁금하시다면 그 예전에 그 관보연락선. 예, 그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였다가 결국 취임을 못했나요? 안경환 인권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책으로 이병주 평전을 펴내셨거든요. 아. 그게 한 1200페이지쯤 돼요. 네네네네. 그거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아 한국의 현대 이런 어떤 문호가 살다 갔구나.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그해 5월 이병주 작가의 네. 작품 한번 네.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죠. 네. 당연히 1961년부터 시작이 되나요? 이 책의 시작은 오히려 1979년 이제 11.6으로 시작됩니다. 아, 시작을? 네. 아, 그리고 네. 이제 사건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는군요. 끝도 11.6입니다. 그러니까 끝도 11.6, 처음도 11.6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미상관을 맞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사망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본인의 감상이 나오는 거죠. 네. 왜 그 사람은 평소 유비무환이라는 글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죽음은 결국 준비를 못했나.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거죠. 자, 이런데 여기서 이렇게 설정해요. 이 작가가 이 책에서 두 명의 나가 나옵니다. 책의 전반부에는 이교수라는 이제 나가 나오고 네. 작동하자가 책의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사마라는 나가 나옵니다. 이사마? 이사마. 사마 그 사마천. 사마천. 아, 그래서 자기가 사마천. 네, 그걸 자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국민 소설가 시바 료타로도 자기가 일본의 이제 그 사마천처럼 되고 싶다 해서 이름을 시바가 사마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네. 성을 바꿨는데 네. 필명을. 예. 네. 윤사마. 윤사마? 양인데. 아, 윤사마는 참 다른 거지. 사마천. 그건 아. 양 한자로 치면 양이죠. 아, 네네네. 스님을 뜻할 때 시마, 예, 사마. 네, 시바를 타로. 네, 네. 네. 시바를 타로고. 네. 자, 그렇게 이제 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교수 나로 불리는 이 교수 앞에 이제 이사마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병주 작가가 박정희 정권 18년을 딱 써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박정희 정권에 어떻든 핍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박정희 정권을 쓰는 게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 아, 이러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일부러 자기 분신을 두 명으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좀 박정희를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네. 이사마는 좀 더 비판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한 명만 만약에 아바타를 등장시키면 그 아바타는 분명히 박정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게 뻔하니까. 네. 아,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2교수로 나오고 2, 3화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한 사람은 2, 3화죠. 네. 이주필로 부릅니다. 원래 이제 국제신문 편집국장 뭐 주필 이런 걸 했으니까. 그리고 2교수는 자기의 또 다른 자아인데 걔도 박정희 정권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성유정이라는 고향 선배가 또 이제 등장합니다. 네. 나름 이제 또 이 성유정이라는 캐릭터는 나름 또 하나의 어떤 비판적 코멘트를 해주고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의 캐릭터로 나오고 또 여기에 영국 출신의 언론인 프레드릭 조스가 나옵니다. 조? 프레드릭 조스. 우리 조스. 조스? 네. 이름이 네. 조스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병주 작가가 그 해외 언론인하고 교분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조스라는 인물을 실존 모델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이제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 책은 뭐 어차피 줄거리라기보다는 박정희 네. 정권에 쭉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이제 결국 박정희라는 인물의 여러 가지 초점이 맞춰 있죠. 그 사건들. 네. 그래서 결국 도대체 우리 현대사에서 박정희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박정희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병주 작가가 나중에 박정희의 여인들을 가지고 책도 세 권을 썼어요. 네. 그 글을 버린 정확히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글을 버린 예니였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쓰기도 하고. 참 하여튼 그러니까 박정희에 관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정보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는 과연 우연인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는 우연인가?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물, 하나의 사건으로만 역사를 보면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나폴레옹을 여기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태어난 섬이 코르시카 있잖아요. 네. 나폴레옹 태어나기 1년 전에 이 프랑스 정부에 그 코르시카 섬을 팔아버렸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원래 그게 프랑스 땅이 아니었는데. 제노아 공국에 소유했는데. 예, 예. 아, 이 사람들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그 관리가 내부를 먹고 팔아버렸단 말이죠. 네. 만약에 안 팔았다면 나폴레옹은 프랑스 장교가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인물,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면 그 우연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뭐 나폴레옹 자체도 그렇게 우연으로 본다면 여기서 그렇게 나요. 환경이라든지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많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어쩌다 풍운을 타고 우리 풍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기운이 변하려고 할 때 그때 딱 그 흐름을 타고 바람과 구름 딱 변하잖아요. 이걸 네. 타고 딱 결국 나폴레옹은 영웅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영웅이 된다는 그것에 결국 인간사의 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법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만약 본다면 네. 아, 인간사의 묘미는 본래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상이 하나 정립되잖아요. 허상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무도 그 허상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게 참 또 인간사의 어떻게 법칙과도 아, 같습니다. 우연이라도 혹은 뭐 정말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밀려 뭔가 하여튼 하나의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만 네. 깨질 수가 없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 참 신기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무리 나폴레옹은 본래 이런 사람이고 나폴레옹은 정말 질투심 많고 나폴레옹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아무리 공격을 하고 이런 책을 낸다 하더라도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였고 지금 앵발리드에 묻혀 있다는 사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왜 이제 박정희 정권 18년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 후세의 사과를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기록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놔야 된다. 먼저 이거 역사의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상을 먼저 선취하는 작업이니까 그 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는 자료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나는 사마천을 자임한다가 된 거예요. 사마천은 사실 참 억울한 인물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아니 자기 일도 아니고 그 충직한 장군을 변호하다가 그 시기가 잘려버린 거잖아요. 네, 궁영. 예. 네, 근데 문제는 그 사마천에 궁영을 준
한무제는 방중술 이런 게 빠져가지고 하루에 16명의 예인을 상대했다고 해요. 궁중에 한 만 몇천 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웃기는 사람이냐 이거죠. 근데 참 이게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참 터무니없는 건데 사마천이 얼마나 인간적 고뇌가 깊었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딱 이게 정말 그 뭐죠 주간에다가 이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53만 자가 넘는 사기를 완성했다 이거죠. 나도 어떻든 그런 각오로 한번 박정희 정권의 역사를 나는 기초적으로 기록하겠다. 이런 다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면 소설 형식의 역사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전적인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녹여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학적 형상화를 위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다 이럴 때 그럼 뭐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것은 소설이다라고 설정하고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소설을 가지고 어떻게 소송을 거냐 이거죠. 너무 팩트야 보니까 읽다 보니까 막 화가 막 올라와. 소설이라고. 아 그래서 여기에 판결문이라든지 공소장이라든지 신문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보고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시오. 네네네. 이런 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나 사자 명예훼손이나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좀 장치를 만든 거 아닌가. 물론 또 이게 80년대 초에 썼으니까 아주 요즘에 여러 가지 또 역사적 자료가 많이 발굴되면서 뭐 나오는 정도만큼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장치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작은 아까 12.6 관련해가지고 그런 감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61년 5월 16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1961년 5월 16일 화요일이었거든요. 네. 이때 결국 이제 쿠데타 소식이 들려왔던 거죠. 이 당시에 이 교수와 이사만은 둘 다 부산에 있는 걸로 나와요. 네. 왜냐하면 당시 이병주 작가가 부산의 국제신문 국제신보 편집국장 겸 뭐 있었으니까. 네. 이제 소식을 들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아니 이게 결국 그 민주당의 무능에서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결국 정치를 한다는 거는 결국 자기 스스로 정권을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내 분열 때문에 결국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정권을 빼앗겨도 할 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마 같은 경우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교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박정희를 좀 이해하는 입장에 설정을 했고 이사마 이주필은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주필은 드골이 왜 쿠데타를 안 했겠냐 이거죠. 드골이 프랑스의 드골이 군부도 지지 기반이 있죠. 국민의 인기도 있고 그런데 드골은 왜 쿠데타라든지 이런 걸 안 했냐면 프랑스란 나라의 기초는 합헌 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헌법에 맞아야 된다 이거죠. 군인이 애국을 한다는 것은 헌법을 지키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헌법에 정권 교체에 대해서 선거가 규정돼 있는데 내가 무력을 가지고 한다. 이거는 프랑스라는 나라를 내가 똥통으로 처박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결과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내가 정권의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걸 갖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거 없이는 나라가 승리할 수 없는 건데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되게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쿠데타의 취지가 어떻든 간에 이제 이사마 이주필 입장은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서로 대립하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사마가 이렇게 원론적인 사람, 민주주의에 대한 뭔가 신념이 투철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인격은 로맨스가 끊이지 않는 걸로 나와요. 인격은. 그래서 여기서 이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민주적 인격 없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난 당신과 절교하겠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소학의 한 대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소학이라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네. 소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논어 맹자 다 네. 배웠는데. 사당에서 배우는 거. 그렇습니다. 천자문 떼고 소학 네. 떼고 하죠. 네. AG기학. AG기학. 사랑하더라도 그의 악한 점, 나쁜 점을 알아야 되고 정의지기선. 미워하더라도 그의 착함을 또 알아야 된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또 나쁜 점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증오하더라도 또 그 사람의 또
좋은 구석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친구 관계라는 게 그렇게 나는 이것 때문에 나하고 관계를 끊겠다.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딱 보여주니까 참 이 친구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나쁜 친구 좋은 친구로 규정할 수 없는 참으로 위험한 친구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변명일 수 있는데 네. 왜 그렇게 당 자네는 이렇게 로맨스가 끊이지 않나 이러면 너무 허전해서 그렇다네. 우리는 20대의 나이에 이미 50이 늙음을 다 맛본 세대가 아닌가. 우리 20대의 나이에 학병으로 끌려가가지고 저 일본 군대가 되어가지고 내 목숨을 지켜주려는 연합군대를 위해서 나를 노예로 만든 이 일본 군대에 앞잡이가 된 거 아니냐.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다 늙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학병 세대라고 하죠. 19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 초반에 일본이나 이런 데 대학을 다니다가 저 일본 군대 끌려간 사람들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바로 이주필이 용공 혐의로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용공 혐의로. 실제 일입니다, 이건. 특별히 한 게. 근데 이제 명목은 교원노조 고문을 했다 해가지고 잡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교원노조 고문을 본인은 이제 승낙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이 뭐냐면 한반도 통일은 중립국과 통일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칼럼을 썼어요. 조국은 없다. 그럼 이거 딱 기관 사람들이 보기엔 이거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이 체제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 미운털이 박힌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나중에 근데 이 잡혀간 게 천운이에요. 이렇게 잡혀간 게. 왜요? 이렇게 이 사람을 본래부터 미운털이 박혀갖고 이 사람이 잡아간 한쪽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이주필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지하 공작을 우두머리로 잡을 했거든요. 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남노당. 남도는 괴리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전쟁 때 감옥에 많이 들어갔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출소하기 시작했잖아요. 출소해가 다시 남노당 재건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경찰에서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딱 보고 있으니까, 지금 부산에 가장 큰 신문의 주필 겸 이런 사람을 이쪽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남노당 재건 모임의 어떤 청년의 결혼식 주례로 지금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결혼식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 사람을 잡아버리면 이제 너는 그 결혼식 주례 서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다 접촉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뼈도 박도 못하게 남노당 재건 부산 지역 뭐 총책임자 이런 식으로 딱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네. 아주 약한 걸로 잡혀가고 약한 걸로 먼저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5월 16일에 잡아가면 5월 18일 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결혼식 하루 전날 잡아가 버린 거예요. 만약 결혼식을 주례를 받다면 그냥 꼼짝없이 그냥 남도당 재건 책임자로 해가 사형 선고 받았겠죠. 이걸 받아 그냥 하루 먼저 잡혀갔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나마 운이 좋았다라고. 이게 진실입니다. 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때를 살아온 사람들은 정말 그 시간 정말 어떻게 보면 1분 2분 차이로 네네네. 그리고 장소 전쟁이 나왔으니까 1m 2m 차이로 뭐 총알이 날아오고 이렇게 해서 삼가 죽음이 바뀌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이런데 이 뭔가 운명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였겠죠. 내가 만약에 운명이 내가 그 결혼식에 주례를 섰더라면 나는 아무리 뭐 무슨 백이 있어도 난 절대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미리 잡히는 바람에 네. 그 조작을 하려고 했던데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운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앞에다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뭐 이병준 소설은 보면 운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그 아포리즘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거죠.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이다. 그게 참 좋은 이야기잖아요. 네. 그게 오늘 드라마에 보니까 대사로 그냥 막 원용을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랬는데 이런 거 막 그냥 써도 되나. 근데 그런 이병주 책에 나오는 그 대목들을 드라마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명 이런 것도 막 써먹어요. 그래서 이사마. 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뭐 이제 군사 정권이 시작을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봅니다. 군사 정권의 1등 공신을 이쪽 이제 이병주 작가에 겨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빨리 사임을 했으라면 이 군사 정권은 그러면 자기들이 정권 잡고 나서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 대통령이 사임을 안 했잖아요. 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등 공신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사 정권이 시작을 했고 제일 먼저 국민들의 반부패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구학을 일소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농민들이 그 당시 우리는 농사 많이 짓고 있으니까 농업 인구 많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고리채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또 병력 기피한 사람이 그때 워낙 많았거든요. 네. 병력을 기피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5.16 정권에 병력 기피자 정리하고 이런 개혁 드라이브를 거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최고의 천재. 이 사람은 군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나도 와서 병력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창작과 비평사의 백낙청 대표. 아.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을 상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기조로 많은 운동을 했습니다만. 처음엔 너무 신선해 보였군요. 병력 기피제를 탁 한다니까 얼마나 이게 신선하겠습니까? 뭐 사회에서 저 나쁜 놈들 다 청소해버리고 뭐 폭력배들 다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깡패를 정리하고. 예. 그 이름도 재밌게 지었지 않습니까? 국가 재건 최고회의. 재건한다. 그래서 그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는 재건 데이트. 데이트에도 재건 데이트. 옷도 재건복. 그래요? 다 재건 재건. 그런 게 유형이었습니다. 어...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 한편으로 동시에 또 혁신 계열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이제 우리 치면 사회민주주의 계열들인데 네. 여기도 빨갱이라 해가지고 또 다 잡아들인 거예요. 교원노조 운동한 사람 잡아들이고 예를 들어 그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이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이 됐잖아요. 그 억울하게 죽은 이제 아들, 딸, 부모의 원한을 풀겠다고 해서 유족회를 만드는데 그 유족들도 잡아들이고 기자들도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막 또 다 잡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정권 때 이제 한국 전쟁 지나고 몇 년 좀 지나잖아요. 그럼 안정화되면 그 안정화되기 전에 막 사형을 막 집행합니다. 안정화되고 나면 다들 사형 서명을 싫어하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도 서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민주당도 장면 내각도 다 싫어하잖아요. 이런 거. 네. 80명 정도가 그때 이제 사형수가 있었는데 군사 정권 들어오자마자 다 그냥 사형 집행해 해버려요. 전국에 그때 넥타이 공장이라고 불러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넥타이 맨다. 밧줄 내려와서 넥타이를 메고 준비했어요. 그 교수 형장을 넥타이 공장으로 불렀는데 그때 넥타이 공장이 뭐 풀 가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죽입니다, 진짜.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주필이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교수가 네. 이제 구명운동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필의 글이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서 글을 감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교수를 찾아가요. 네. 아, 좀 우리 이주필 그 용공 아닌가 잘 알잖아. 좀 잘 좀 이러니까. 맞아. 이 사람이 평소 이주필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헌법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국가의 최고는 뭐냐? 헌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헌법을 공부하는 내가 학문의 왕자야. 네. 너희들은 네. 다 내 아래 것들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 이주필하고 한바탕 언쟁을 붙은 거예요. 아니 그럼 기생충학 공부하고 생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완전히 뭐 그거냐? 아래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주필한테 좀 인상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식하는 거죠. 두고 보자 되는 거죠. 안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 100명은 모자라고 원수 한 명은 겁이 난다. 아무리 내가 친구가 많아도 그 모자라고 원수는 한 명만 있어도 항상 나를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의도 정치판에서 하는 말이죠. 아무리 동지 100명보다는 원수 한 명 안 만드는 게 적 한 명 안 만드는 게 낫다. 이게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적 한 명 만들지 마라. 내를 지원해 줄 지지자 100명보다 적 한 명 안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난 너무 적이 많은 것 같은데. 많아요? 아니 왜 이게 뭐 있잖아요. 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게 좀 내 많은 편 아닌가? 좀 모르는데 제 주위에는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 아무리 많아도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 그치. 정작 내가 어려움 빠지면 도와줄 사람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적 한 명은 그냥 나를 끝까지 그렇죠. 죽이려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급사과. 네, 미안합니다. 네. 사회적 기지네요. 네. 네. 자, 이러니까 이주필이 구속되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영국 언론인 프레드릭 조스가 나타나는 거죠. 이 영국 타임스 뭐 기자 출신으로 이긴 설정돼 있는데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나와요. 실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5.16 쿠데타를 일으킨 이제 그 군부 세력들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5.16 이후에 이 숨가쁘게 이제 돌아가거든요. 처음에 5.16을 할 때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을 의장으로 내세웠는데 네. 7월 3일 날 바로 이제 사표를 수리하고 결국 곧 7월 9일 날 장도영 의장을 반혁명 혐의로 구속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막 희한하죠, 그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또 장면 총리 이런 사람들도 다 또 체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의 경량이 몰아칠 때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조리는 통하지 않는 거죠. 우리 상식과 원칙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조스가 서울에서 가가지고 이제 5.16을 파가고 왔어요, 부산으로. 이제부터 한국의 장군의 시대가 도래했네. 장군의 시대가 왔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장군의 시대는 뭐냐?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장군은 못할 수단이 없다는 거죠.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오로지 목적지상주의, 결과지상주의다 이거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런 장군들이 전쟁을 하던 장군의 사고방식이 정치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제는 복병을 깔고 기습을 하고 간첩을 쓰고 온갖 승리를 위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정치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장군의 시대는 그런 뭐 정당성 지키고 이런 거 없고 오로지 승리뿐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장군의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설명. 전쟁 논리, 군대 논리, 전투 네. 논리에 의해서 들어갈 것이다. 예. 네. 아. 그 사실은 결국 그렇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그 수단은 그러니까 수단은 목적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선거만 이기면 뭐 그 사이에 무슨 부정선거를 하든 뭐 거짓말과 뭐 흑색 선전으로 상대를 뭐 어려움에 빠뜨리든 네.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산에서 결국 이제 서울로 압송됩니다. 서대문 네. 형무소. 지금 이제 역사 문화 유적지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형무소로 불렀죠. 보통 지금은 이제 재판 동안에 그 감금하는 것이 구치소고 네. 형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교도소로 가게 되겠죠. 네. 자, 그 서대문 형무소로 간단 말이죠. 이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투옥이 되고 이 와중에 이제 결국 그 많은 이제 혁신계 인사들 재판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때 7월 29일 날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의 1차 공판이 벌어집니다. 이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은 이때 나이도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병주 작가의 실제 제자입니다. 이병주 작가가 해방 이후에 그 진주 농림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바로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조영수 씨가 어떻게 보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그 당시 조총련 북송운동 있죠. 조제일거표 북송. 이걸 막은 사람이에요. 그 조총련 그 일본 니가타 망경봉 이렇게 할 때 그 네. 철로에서 완전 드러누워가지고 나를 깔고 가라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제가 알기로는 우파 민족주의를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여러 가지 그 자금을 그러니까 조총련 계열의 공작 자금 받아와가지고 민족일보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사형 이제 공판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사형을 나중에 사형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스승과 제자가 다 같이 잡혀가고 만나야 된 거죠. 네. 나중에 보면 그 조용수를 만났을 때 아주 그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그의 눈동자, 지옥의 그 심장부를 들여다본 사람의 눈동자. 그 슬픔이 응결된 그 눈가의 이슬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겠죠. 지옥의 심장을 목격한 눈동자. 네. 아, 표현이 아주 네.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보고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네. 근데 뭐 진짜 이 보도연맹 가입해가지고 죽은 아들을 위해서 유족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70노인이 유족회장 대표라고 또 잡혀가고. 그러니까 특히나 그 당시 경남북에 보도연맹 희생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 쪽 그 유족회장 했던 분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대구 사범 동기 동창이었는데도 감옥에 가게 되고 다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치라는 건 결국 혁명이라는 것은 슬픔을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줘야 되는데 사람의 가슴에 원한을 맺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직접 이제 그 교도소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목격을 하게 된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꽤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이 당시 일어난 여러 가지 재판들 그러니까 이게 두 축이거든요. 정치 깡패 임화수 이정재 뭐 이런 사람들에 네. 대한 재판이 한 축이고 그리고 이제 부정
부패 선거를 했던 최인규 내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도 한쪽이고 또 한쪽은 혁신계 조용수라든지 이런 분들 요 두 축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판결문, 공소장, 공판 기록, 신문, 주요 성명들 이 내용을 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른바 구학을 청소한다고 할 때 한쪽은 이전 정권에서 아주 네. 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 한쪽이 네. 있는 거고 네. 뭐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거고 정치 깡패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있고 또 한쪽에는 그 사상범들 네. 이쪽으로 이렇게 두 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쿠데타나 혁명이 범하기 쉬운 과오가 뭐냐 잘못이 뭐냐 혁명 재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네. 쿠데타나 혁명은 과격한 소단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격한 근데 소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대중의 동의와 납득을 구해야 된다. 왜냐? 그래서 크로멜은 성공하고 프랑스 혁명은 실패했다라고 이제 작가는 보고 있어요. 네. 크로멜은 그래도 대중의 동의와 납득을 구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이 할 수 있었고 프랑스 혁명은 너무나 과격하게 계속해서 단두대 기어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 그 소용돌이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도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에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만 서명을 했대요. 단 한 건만. 그만큼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혁명의 지도자는 내가 만약 권력을 잡고 있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건데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어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도자의 진정한 업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여러 가지 뭐 나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비자금 사건이거든요. 95년에 비자금을 막 수천억 뭐 1조씩 받았다. 네. 여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대중교 격분하면서 그 동력이 생겨났는데 역사는 비자금보다는 그 오히려 그 집권 과정에서의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 이것을 더 엄중히 추궁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병주 작가가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바로 이사마를 구명운동하려고 이제 친구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요정이에요. 요정. 요정? 요정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청각, 청운각, 네네네. 대원각 뭐 이런 요정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과 술과 여성이 이제 제공되는 그런 어떤 서비스 공간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뭐 이런 거죠. 옛날에는 민주당의 꽃밭이었다. 화원이었고 여기가. 그전에는 자유당의 꽃밭이었고 그전에는 지주 아들들의 꽃밭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군인들의 꽃밭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비를 좀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막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내가 말이야 이제 잘 나갈 거야 하더니 야, 너도 오늘 여기서 나온 대로 아가씨하고 병풍대에 가서 한번 놀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때 병풍대에 바로 아가씨를 네네. 끌고 왔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풍속이 좀 심하구나.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 이게 보니까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신당동, 한남동에 어마어마한 비밀 요정이 막 생겨나고 있고, 반도 호텔. 지금의 롯데 호텔 전신이 반도 호텔입니다. 네. 반도 호텔, 조선 호텔에 권력자들의 전용 룸이 있다는 거죠. 전용 객실. 거기서 무슨 짓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스폰을 해주는 그 이제 권력자들에게 스폰을 해주는 업자들이 앞으로 재벌이 될 거다 이런 이제 풍문이 막 돌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신학이 코끼리면 구학은 코끼리의 눈곱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야. 이제 그만큼 규모가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형무소 면회장에 가면 이제 남편이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혼 서류, 그 이혼장 도장 받으러 오는 여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해요?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너하고 더 이상 볼 일 없다. 그래. 이런 사람도 많고.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제가 그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갔는데 그 면회를 몇 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그런 게 많더만요. 갑자기 막 그 어떤 여자들이 막 비명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지 물어보니까 아, 네가 더럽게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실제로 이혼을 해가지고 서류에 뭐 그냥 돌직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실제 이혼을 했다는 거 알고 완전 뒤에 배신감에 그 면회장에서 막 과음을 지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거의 진짜. 뭐 사기 이혼처럼.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아, 그래갖고 했는데 진짜 이혼이 돼버려갖고 완전히. 아, 대신 빨리 지금 사인만 하면 어쨌든 우리 집 이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너 이게 다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사진 딱 했는데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혼설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도 있는데 예전부터 네. 있었더라고요. 그런 게 참 유구한 역사. 이게 아. 인간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보고. 아, 뭐 삼천각 이런 데서 또 뭐 접대하고 뭡니까? 이제 사회가 좀 좋아지면 네.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하. 서로 이 국정에 대해서 논할 네. 수 있어야죠. 네. 어떻게 네. 그런 아, 구태의 네. 구하기 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최고의 로비는 커피입니다. 커피 그렇습니다. 1kg 커피.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데 네, 커피향만한 게 없죠. 지린다. 언제까지 그 무슨 저 시바스리갈로 사람들 술로 이렇게 할 겁니까? 안 됩니다. 네. 소주 맥주 안 돼요. 네. 커피로 저희의 절절한 마음 느껴지시죠? 네, 1kg 커피로 여러분의 주변 분들과 좋은 시간 많이 네. 보내면서 여러분의 편으로 많이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좋았다. 네, 1kg 커피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 꼭 해보시고요. 아시죠? 아르테미스 네. 물에 녹여 먹는 맛있는 커피도 있습니다. 자, 네. 자 그래서 1961년 12월 21일 진짜 이게 초고속으로 이 재판이 이루어져가지고 사형 집행이 그날 일어납니다. 12월 20일 5월 16일 쿠데타를 일어났는데 네. 12월 20일 6개월 만에 예. 예. 그러니까 자유당 때 부정선거의 책임자들하고 네. 그리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있던 경무대에서 발포 사건이 났거든요. 대학생들하고 시민들 상대로 그 책임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수대에 이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결국 이런 사람들에다가 또 바로 아까 말했던 민주일보 사장 조용수 사장. 네, 그러니까 네. 이 조용수 사장은 당시 이제 일본 언론도 구명 운동을 하자고 난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프랑스의 사르트르,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바다 야트나이 다 이런 게 구명 탄원 메시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언론계는 아무도 보도를 못하고 그러니까 보도는 보다 아무도 그러니까 구명 움직임이 없었죠. 아, 같은 너무 서슴퍼런 언론... 네. 시절이라. 근데 참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같은 언론계의 동업자인데 네. 아무도 아, 그때는 뭐, 뭐 워낙 그럴 때이긴 했겠습니다만 네. 뭐 삼시민이 뭐 이런 것도 거의 뭐 의미 없는 시절이었고. 이때는 그냥 뭐 그 혁명 재판소, 혁명 검찰, 군인들이 검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는 막 그냥 복근 6개월 만에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고 바로 그 이틀 뒤에는 처음에 혁명 의장을 했던 장도영 등 네 명에게 사형을 구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장도영 입장에서는 박정희를 살린 사람이 자기인데 이럴 수가 있나 이래 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 박정희, 장교 박정희는 남로당의 포섭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남만 쪽이죠. 한국 대한민국의 국군의 남로당의 거의 뭐 최고위급 인사였어요. 네네. 그 와중에 이제 이게 결국은 여순 사건 이후로 결국 숙군 작업을 하면서 걸려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조건 사형이었는데 장도영이 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장도영이 완전히 온갖 노비를 다 했다는 거죠. 아, 그 당시에 박정희 살리기 위해서 예, 만죽 그쪽에 선배였던 정일권, 백선엽 씨까지 동원을 했고 미국 고문단을 설득하고 그리고 당시 총 이제 그 숙군 작업을 실무적으로 총 책임졌던 김창룡 특무부대장하고도 대판 싸움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박정희의 숙군 정보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수백 명이 그 정보가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 그래서 내가 살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파면된 거를 내가 이제 문관 자리도 줬고 또 다시 군대 6.25가 나자마자 내가 복직 군에 복직시켜가지고 소령 자리 빨리 해줬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에서는 거의 이제 옷을 벗고 예편해야 되는데 보직을 못 받으니까 군에서 보직 못 받는 장교는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2군 사령관 됐을 때 이 사람을 부사령관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지금 몇 번 살렸는데 이렇게 나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장도영은 좀 상당히 그겠겠죠. 그리고 사형수가 되면 그때는 무조건 수갑이 채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수갑 천체 먹고 용변 볼 때도 수갑 천체 용변 보고 항상. 근데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 그때는 그렇게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수갑 말고 그 박정희가 네. 그 장도영. 사람, 네.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고마운 사람일 텐데. 아니, 얼굴 마담이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집트의 여러 가지, 이집트가 이제 왕정을 몰아내고, 그 나세르가 쿠데타를 네. 했을 때, 나세르가 영관급이에요. 중령인가 대령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기브를 내세웠거든요. 나세르가 나기브를 내세웠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결국 나세르도 나기브를 숙청하고 자기가 이제 권력자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이건 얼굴 마담으로 이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육군 참모총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장도영이 결국 그 대통령하고 다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했고 그러면 딱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된 거죠. 권력이 참 차갑네요. 네, 네. 아주 차갑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이런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법률을 막 만들어내는데 뭐 결국 우리가 쿠데타를 성공했기 때문에 뭐 그냥 막 법을 막 만들어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 이곳을 옆에 또 법률가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이제 문제가 이 법이라는 것이 그 레지티머시라고 해야 되나 레지티머시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게 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로지 무력에 의해서만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법보다는 포고령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뭐 어떻든 법의 외피를 써가지고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육법당위로 합니다 옛날부터 육사 출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서울법대가 이제 그걸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주필 같은 경우도 재판을 통해서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징역 10년이라는 게 이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고 또 이 같이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징역 15년 이렇게 무기징역 이렇게 받는데 문제는 나이가 80대 독립운동가가 있고 이런데 그 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병이 너무 심하니까. 형 집행정지 이런 게 안 통해서 결국 옥사하는 경우 이렇게 많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밀수를 해가지고 아주 이제 돈을 많이 그간 혐의로 그 구속된 이제 젊은 청년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네. 이 사람은 33살 나이인데 12지장 궤양을 이유로 병보석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돈이 발언하면 일체가 침묵해야 한다. 돈이 발언하면 일체가 침묵해야 한다. 돈이 나서기 시작하면 일체가 다 침묵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석방한다면 결국은 반드시 뇌물 수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뭐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62년 뭐 5월 2일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 102명인데 그 박정희 의장이 형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최종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야 뭐 그냥 무소불위의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시절이었다 이거죠. 한 1년간은 완전히 모든 혁명 재판, 혁명 검찰로 모든 어떤 권력을 다 장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부정선거라든지 그리고 뭐 발포 책임자라든지 그리고 혁신계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미뤄뒀던 사형들 다 집행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거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서 이제 결국 이주필을 끈져내지 못한 이 교수는 네. 아 더 이상 서울에서 이제 더 이상 있기가 힘들다. 다시 모든 걸 포기하고 해변에 방을 하나 빌려서 이제 여름을 그곳에서 지내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결국 그 이병주 작가의 개인적인 박정희 대통령과의 체험이 여기 담아 있는 겁니다. 본래 이병주, 박정희, 황용주라는 이 3인방이 술을 어디서 많이 마신다면 송도 바닷가에 덕성관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음식점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혁명을 많이 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송도 덕성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은 호텔이 들어서 있는데 그 덕성관에 이제 딱 그 박정희 의장이 쿠데타를 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덕성관 이제 주인을 찾아가서 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급 호텔을 지으라고 내가 다 밀어주겠다고. 그때 그 주인장 하시는 분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나라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딱 그걸로 끝냈다잖아요. 아주 멋진 분이시죠. 야. 그분은 고기를 구우면서 타임을 잃었다잖아요. 딱 타임지를 잃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철학이 야. 있는 식당 주인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뭐 또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송도가 나와요. 이 송도에서 술 마시고 송도에서 뭐 바닷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그 박정희 의장과였던 그 기억들, 추억들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이주필은 징역 10년을 받고 네. 이제 정말 힘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옥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인 네. 박정희 정권이 이제 또 네. 시작이 되겠죠. 네.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궁금하죠. 네, 지금까지 한 몇 권 얘기예요, 우리. 아, 근데 이게 뭐 이제 큰 사건, 흥미로운 사건 위주로 갈 거니까 네. 이 소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영웅들의 밤. 영웅들의 밤. 1963년
당시 가장 큰 권력자들은 어디서 술을 마셨을까? 뭐 이런 게 나오죠. 자, 네. 그 뒤로 이어지는 사건 위주의 이 설명들. 네. 아, 그해 5월이라는 책, 이병주 작가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지는 2부에서 아, 그해 5월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